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리도구 세척과 소독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소도구 및 대상에 따른 소독 방법은 주로 칼, 도마, 장갑, 행주, 작업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에서는 이 크리니스의 3원칙이 잘 적용된다면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킵 오더리, 킵 샤이니, 킵 드라이.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 항상 반짝반짝 닦여진 상태. 항상 건조된 상태. 드라이 키친이죠. 왜냐하면 수분이 많으면 세균이 그 안에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소독 및 대상에 따른 소독 방법은 열탕 소독과 화학적 소독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끓는 물 100도씨에서 10분 이상 삶아서 소독하는 방법. 이런 거는 손톱 브러쉬, 조리 소도구, 행조, 식기 용기 등입니다. 화학적 소독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화학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법으로, 지구 등이 살린 소독제, 바이오 크링콜, 알파이에스 락스를 사용해서 조리 기구나 소도구, 도마, 발판 소독에 사용합니다. 식품 첨가물은 화합 혼합제로서 카미카에스디, 크링클 F, 알파 F가 있는데, 채소, 과일, 식품 등에 직접 분무하고 손소독에 사용합니다. 대상에 따른 소독 방법은 자외선 소독과 건열 소독이 있는데, 자외선을 소독 대상에 조사해 소독하는 방법으로 배식 집기류, 보존식 용기, 김빨 등을 넣고 30분 이상 실시합니다. 건열 소독은 뜨거운 물을 조사하여 소독하는 방법으로 식기세척기, 식기 소독구 등을 통한 소독, 스테인리스 스틸 식빵, 수저, 국그릇 등을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칼 도마의 세척 소독 방법은 세척제를 묻힌 브러쉬로 표면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씻어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살균과 소독은 알코올, 염소, 요도, 과산화물 등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일정 기간 침지하고, 비연마성 패드나 브러쉬로 표면을 문지르고, 살균 소독기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접촉면을 공기로부터 건조하거나 청결히 보관하여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 외부와 차단된 보관함에 넣어서 깨끗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수시로 닦고 관리해야 되겠죠. 칼 도마의 분리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다소 업체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색 채소류, 빨간색 도마와 칼은 육류, 파란색은 어패류, 그 다음에 완제품은 흰색 도마와 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각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칼 도마 전용 자외선 소독 후잘 관리된 상태죠. 이렇게 소독기에 넣어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손 장갑의 세척과 소독 방법은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노출된 팔 부위까지 헹굼을 실시해야 되고, 손 세척용 물비늘을 골고루 문지르고 브러쉬를 이용해 손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서 비누 성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 주셔야 됩니다. 작업 전과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당연히 씻으셔야 되겠죠. 장갑도 생각보다 지저분하거든요. 장갑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할땐 깨끗하게 위생지로 보관되어야 되고, 살균과 소독, 손과 장갑은 알코올, 4급 암모늄, 요도 등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분만 후 자연 건조시켜 주십시오. 살균 소독기에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공기로 건조하거나 청결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 사용과 관리. 일회용 장갑은 아까워하지 말고 수시로 사용하고 폐기하시고, 미색 고무장갑은 주로 조리, 배식 준비, 김치 썰기, 쌀 세정, 채소 커팅, 전처리 등 의욕 취급 시. 방법은 손 씻는 방법과 동일하게 세척 소독해서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주시고, 빨리 간 장갑은 주로 세척과 청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장갑의 보관의 예입니다. 손톱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물이 빠지도록 해놨죠?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행주는 생각보다 병균이 많은데 업장에서 지금 막 섞어서 쓰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일반 조리용, 배식용, 청소용 범위로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조리 범위는 조리장 내 조리 시 식재 및 식재에 접촉하는 기구, 배식용 및 홀용 범위는 배식대, 홀테이블, 식수대, 청소용 범위는 기타 싱크대 및 조리대, 냉장, 냉동고 청소 시 사용하셔야 되고 조리원 1인당 적어도 매일 5개 이상의 행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용도별로 보관통을 따로 정하여 보관하고 사용 라벨을 부착해야 됩니다. 사용한 행주는 소독용에 담겨져 있는 행주 소독대에 보관하고 작업이 끝나면 중성세제로 세척을 해서 말려서 사용하셔야 되고 행주를 말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건조대를 이용해서 좀 말려주시고 이렇게 조리 작업대에다 막 이리저리 널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죠. 행주의 보관 관리 방법 다 말렸다면 색깔별로 이렇게 잘 개서 보관통에 넣어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대 기구의 세척 소독 방법입니다. 전기를 사용한 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시고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 세척제를 묻힌 브러쉬로 표면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40도 정도의 깨끗한 물로 씻어주셔야죠. 자연 건조시키고 살균과 소독은 스팀, 4급 암모늄, 염소, 알코올, 요오드 등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빈틈없이 분무하고 일정 시간 방치하고 자연 건조시킵니다. 수시로 닦아주셔야 되겠죠. 세척수에는 온도가 있는데 뭐 직장에서 이미 잘 해보시겠지만 예를 들어 지방을 제거하는데 찬물로 만들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살균 소독제의 표시상을 잘 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다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해롭기 때문이요. 살균 소독제 시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리도구의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